새해를 배우는 젊은이들이 어떤 모습으로 새해를 열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영하 15도로 뚝 떨어졌던 설날 아침 공장주가 맞서서 호쾌한 기상으로 새해를 연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건강 붓기 대회를 가진 합기도 수련생들인데요. 외국인들에 끼어 있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영하 10도라면 체감 온도는 영하 20도쯤이라고 하는 것이죠. 바람까지 불어서 날씨는 그야말로 비를 내리는 듯 했습니다. 그래도 150여 명의 수련생들의 기합 소리 앞에 공장군을 맥을 추지 못했고요. 또 그 기상은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이 어린이 유단자들도 고단자 형님들과 함께 길을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그래도 수련 부족인지 좀 추워하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대자연 속에는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는 기가 살아 숨쉬고 있다고 그러죠. 네. 바로 지금 훈련을 통해서 그 기를 한껏 받아들이고 있는 중입니다. 운동설 안에 도복 하나만을 입고 활기차게 뛴다는 것은 강인한 정신과 수련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 아닐까 합니다. 신년 건강극기 수련회는 세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 지하 1점인 단전에 기를 보존하고 있는 상태가 얼마나 강한가를 몸소 체험하는 것이며, 둘째, 새해 첫날부터 기를 내서 1년 동안의 모든 일을 순조롭게 보내기 위해서입니다. 셋째, 작년에 묵었던 모든 나쁜 생각이나 나쁜 경험을 보내고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하기 위해서입니다. 경기도에서 훈련을 마치고 10km를 계속 뛰어 도착한 곳은 충북 음성군 삼성면에 있는 삼성저수입니다. 이곳은 최고의 고단자가 탈 수 없는 40cm 두께의 얼음이 얼어 있는데요. 바로 이 얼음을 깨내고 그 밑에 있는 물 속에 뛰어든다고 합니다. 네, 이 저수지 물속은 그대로 얼어버릴 듯 차가운데요. 이런 물속에 알몸으로 뛰어들기 위해선 다시금 단전 호흡으로 기를 충전해야 합니다. 사람을 소우주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사람 속에는 어떤 일이든 해낼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네, 이 능력 개발만 한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음을 극기 훈련으로 체험하고 있는 이 젊은이들. 한국이 갖고 있는 잠재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물속에 뛰어들기 전에 극기 훈련 함께 오시죠. 대자연에도 기가 있습니까? 지금 여기 제가 보기에는 냉기가 가득 차 있는 것 같은데요. 대자연은 기가 충만합니다. 예. 대자연의 기를 받아서 우리가 몸소 소우주인 인체에 충만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는 기를 내뿜는 겁니까? 아니면 받아들이는 겁니까? 여기 얼음 속에 들어가서요. 예, 기를 내뿜면서 기를 받아들였던 기를 실험하는 겁니다. Have you ever swim in the ice water? No, sir. I never went swimming before, but in the gym, just splash, cold shower like that, something to do. But never swim in the ice water. Yeah. Do you have your confidence to enter this water? Yes, sir. We're practicing key exercises, and I'm ready to do it. Right. 자, 드디어 알몸으로 물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옷을 벗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날씨가 영하 15도의 엄동 설안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계시겠죠. 고단자들이 제일 먼저 물속에 들어가는데요. 수영 팬티만 남기고 도복은 모두 벗습니다. 네, 둘, 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물속에 이제 들어가기 전에 준비 체조를 하고 간단한 워밍업을 합니다. 요즘 같은 날씨에 찬물을 손 씻기도 상당히 힘든데요. 영하 네. 20도가 넘는 얼음 속으로 들어가니 잠수 드디어 보기만 해도 이게 어떤가요?
네, 이열 치열 아니 이게 인행 치행인데 말이죠. 이쯤 되면 인간의 한계를 운운한다는 것이 좀 쑥스럽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조가 잠수할 준비를 하는데요. 네. 이쯤에는 파란 눈의 주인공들도 끼어 있습니다. 자, 다시 시도를 해볼까요? 네, 벽 안에 파란 눈은 귀를 덜 살렸는지 몹시 표정이 흔들립니다. 지금 이분들 보면요, 춥다 춥다 움츠렸던 사람들 할 말을 잊을 수밖에 없겠는데요. 나오시죠, 그만. 아유, 뭐하리? 발 밑에 지금 뭘 듣고 있어요? 모르겠어요. 발 밑에요? 감각이 없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예. 네. 지금 저 온몸에 소름이 돋았는데요. 글쎄요, 이건 뭐 소름 같지도 않은데요. 여기서 저 몇 분이나 견디실 수 있겠습니까? 제 생각으로는 아마 한 10분? 10분가량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10분 지나면 물이 얼마나 여기 뜨뜻해질까요? 글쎄, 체온들이 여기 아마 37도 곱하기 10 하니까 한 100도쯤 되겠죠? 예. 그러면 조금 있으면 이 물이 온천물로 변하겠군요. 그렇죠. 예. What part of your body is cold? My gochu. Gochu. No, my body's cold. Everything. No. What part of your body is warm? My heart. 자, 저 안경 속의 눈으로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빨리 나가고 싶습니다. 나가고 싶습니다. 어이. Very cold. It's chilly. Yeah. Yes. What do you want now? What do I want now? Just to get out. 근데 본인이 이거 하게 결심하게 된 동기가 뭐예요? 겨울에 다른 사람들처럼 웅크리고 앉아 있는 것보다는 화끈하게 사나이답게 와갖고 운동하는 사람으로서 추울 땐 추위로서 더울 땐 더위로서 적응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왔습니다. 네, 지금 눈물 아웅을 하시는데요. 네, 이 젊은이들이 사람의 능력이 무한하다는 것을 좋은 본보기로 참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춥다고 움츠리면 더욱더 추워지고요. 자신 없는 마음가짐이면 더욱더 자신 없어지는 것이 사람의 한계가 아닐까요? 네, 이 병인년 호랑이에는 용맹하고 날쌘 호랑이를 닮아서 우리 모두 이 젊은이들처럼 늠름한 기상을 갖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저분들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예. 옆으로.